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춘조 핵심 체크 노동법 제16 개정판 제7페이지 제5절 근로계약의 종류와 그 법적 효과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44번 금품청산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번의 취지. 금품 청산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 근로자의 불평과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2번의 금품 청산의 의무자 및 청구권자. 방가로 1번에 금품 청산 의무자로서의 사용자.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만을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회사 정의법에 의한 회사 정의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 정리회사의 공통관리 및 금품 청산의 의무자이다. 대판. 방가로 2번에 청구권자로서의 근로자. 동그라미 1번에 해고, 퇴직의 경우 근로자 본인. 동그라미 2번에 사망의 경우 근로자의 유족 재해보상금이나 재산상속인 임금 퇴직금. 3번에 청산 금품의 범위. 방가로 2번에 임금 보상금 제2조 1항 5호 임금과 제78조 이하의 재해보상금. 방가로 2번에 기타 일체의 금품,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등. 78페이지 4번의 금품 청산의 기간. 방가로 1번의 원칙.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가로 2번의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 연장. 5번의 벌칙의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별 벌칙.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방가로 1번의 대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만에 당사자의 합의로 청산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방가로 1번의 지연이자. 10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 대통령령에서는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3번의 지연이자 지급의 제외. 동그라미 1번의 사유. 천재, 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지급 제외 기간,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번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최단금 지급 사유, 파산, 화해, 회사 정리 도산에 해당하는 경우. 2번에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상의 제약에 의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번에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번에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OX 지문 보겠습니다. 양갈 1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X.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가 아니라. 양가로 2번. 근로자가 징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근로기준법 제36조 청산 금품청산의 사유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라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퇴직은 해고를 포함한 넓은 의미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양가로 3번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X. 구 시행령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판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무효로 판결을 난후 시행령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 있으면 그 기간에 부당한 기간이 아니라 무방하다. 4번.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지연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X.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외에는 지급해야 한다. 양가로 원의 법제 36조 근본평상을 위반한 자에게 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동조는 반의사 불가지이므로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얘기 아니죠.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45챕터 사용증명서 교부 및 취업방해 금지. 1번의 취지, 근로자의 죄책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2번의 사용증명서의 청구. 방금 1번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신해 주어야 한다. 방가로 2번의 청구 시기, 퇴직한 후 3년 이내, 방가로 3번의 청구권자, 계속하여 30일 이내에 근무한 근로자, 방가로 4번의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 동그라미 2번, 사용기간, 업무 종료,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동그라미 2번,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3번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한 취업 방해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비밀 기호를 사용해서는 아니어야 한다. X.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여서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 양가 3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한 데에는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46챕터 근로자 명부 작성 및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1번의 취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행정감독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 명부 작성과 계약 서류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2번 근로자 명부 작성. 방가로 1번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방가로 2번 작성 제외 근로자.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이동 근로자. 방가로 3번에 근로자 명부에 적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1조 2항. 3번에 근로계약 서류 등의 보존. 방가로 1번에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련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방가로 2번에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돼서는 안 된다. 방가로 3번에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일. 동그라미 1번.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동그라미 2번에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동그라미 3번에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놓은 날. 동그라미 4번에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동그라미 5번에 특별 연장에 대한 인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의 승인. 연수자와 산부에 대한 휴일. 야간 근로의 인가 등에 관한 서류는 승인과 인가를 받은 날. 동그라미 6번에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획 특례 및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동그라미 7번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 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동그라미 8번에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 작성해야 한다. X.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X. 재해보상이 끝나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때까지 보전해야 한다. 양가 3번 해고에 관한 서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날부터 3년간 보전해야 한다. X.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이 그 기사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를 냈는데요. 근로계약이 정리와 그 법적 효과, 금품 청산과 사용증명서 규범의 취업 방해든지, 그리고 근로자명부 작성 및 근로계약서의 보존에 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